기대로 싹 넘기고 요즘 엄청 엄청 핫한 헤라의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거 발라보고 첫인상 리뷰와 그 다음에 외출도 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지속력이나 뭐 다크닝 이런 테스트들을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외관은 굉장히 고급지고 패키징이 되게 세련됐어요. 요 뚜껑을 딱 열면 이렇게 펌핑기가 나오고요. 저는 그 중에서 17N1 아이보리 색상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게 출시될 때 요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같이 출시됐죠. 굉장히 뭐가 뚠뚠하고 납작하고 플랫한 요런 형태의 브러쉬인데 사실 저는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이런 브러쉬보다는 스펀지를 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거의 전체를 다 바르고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퍼프로 살짝 결 정리만 해주는 정도로는 가려고 합니다. 지금 스킨케어는 딱 크림까지만 마무리한 상태고요. 일부러 선크림은 바르지 않고 파운데이션만 바르고 정말 고유의 딱 이 파운데이션 느낌을 보고자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줌을 좀 당겨서 현재 제 피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비록 제 피부 상태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커버력을 테스트할 때 비포 애프터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영상을 찍어볼게요. 우선 처음 쓰는 거니까 몇 번 흔들어 줄 거고요. 약간 물기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묽은 타입의 제형이고요. 브러쉬의 제형을 먹여서 하는 것보단 찍고 블렌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얇게 오! 이거 무슨 향이야? 복숭아 향! 되게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뚠뚠한 부위로 지금 저는 100%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보이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오 근데 이 브러쉬 결자국 하나도 안 남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뭔가 브러쉬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스펀지로 그냥 바르는 느낌인데? 지금 한 겹 발랐을 때 비교를 하면 홍조가 잡힌 정도? 네, 이렇게 큰 잡티까지는 한 겹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두 겹을 발라봅니다. 다크서클도 아직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은 상태예요. 저는 안쪽을 중심으로 아 근데 이 브러쉬의 살짝 단점은 이런 굴곡진 부분을 터치하기가 약간 애매하네요. 이름처럼 촉촉하게 글로이한 그런 피부가 완성이 됐는데 두 겹 바른 상태랑 비교를 하면 커버력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쪽도 발라볼게요. 묽어서 그런지 발림성이 우선 너무 좋고요. 제가 밝은 21호 피부인데 평소에도 헤라에서는 17호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아주 찰떡같이 예쁜 상아색 컬러예요. 와, 이 브러쉬 괜찮은데? 사실 이렇게 납작한 작은 브러쉬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여러 번 덧칠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쓱쓱 발리는 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좀 울긋불긋한 여기 코를 마지막으로 올려볼게요. 확실히 홍조는 굉장히 잘 잡아줘요. 요 정도는 못 가려주는데 아까 여기 밑에 있던 애드리나 이 턱 정도는 어느 정도 가려졌고요. 여기에 있던 홍조는 거의 잘 가려주는 편입니다. 물먹인 스펀지 위 끝에 부분으로 조금만 더 수정을 볼게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지금 두 겹 그리고 코 옆에 부분은 지금 세 겹째 바르는 건데 여러 번 덧발라도 전혀 두껍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지금 딱 파운데이션만 바른 상태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광 보이나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뭔가 은은한 윤광이 도는 게 너무나 고급져 보이는 피부 표현이에요. 제가 요즘 너무 건조하고 막 코도 많이 풀고 그래서 코 주변이 살짝 헐어있다 해야 되나? 근데 각질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화장이 잘 안 먹을까 걱정했는데 근데 줌 당겨봐도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갔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아까 있던 굉장히 큰 뾰루지 요런 거는 한 60% 정도 가려진 상태고요. 대신에 핏줄이나 홍조 그리고
깔끔하게 있던 그런 뾰루지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다크서클이 이렇게 팍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다크서클 가리는 걸 굉장히 고민하고 예민한 사람인데, 근데 파운데이션으로 요 정도 가려진 거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두 겹을 다 깔았는데도 굉장히 뭔가 무겁지 않게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막 되게 가벼운 쿠션 하나 얹은 느낌으로 되게 가볍게 올라가 있어서 저도 답답한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정도 엄청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진짜 지금까지 첫인상은 아주 왕만족. 진짜 왕만족한 상태예요. 이제 나머지 준비를 하고 외출을 한몇 시간 해볼 건데, 뭐 파우더나 컨실러는 올리지 않고 다른 색조만 올리고 돌아올게요. 오늘은 조금 뮤트뮤트하게 가고 싶어서 힌스에 이런 보랏빛 나는 매트한 얼루어 발랐고요. 그리고 눈 화장도 그냥 가볍게 뮤트한 색감 얹어줬고, 볼터치는 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머리도 얼굴에 안 닿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나갈 생각입니다. 나가기 전 피부 상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한 3, 4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2시 반 정도 이걸 올렸다고, 파운데이션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따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피부 표현이 정말 됐다 예쁘게 되는데 카메라에 안 담겨서 아쉬울 정도. 이건 아마 오늘같이 흐린 날 말고 밖에 나가서 조금 뽀샤시하게 자연과 탁 섰을 때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피부 진짜 예뻐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상태로 나가서 수정 보지 않고 경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귀걸이 먼저 하고, 목걸이는 그냥 이렇게 코인 목걸이 하나 하려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시크하고 채도 빠진 느낌으로 가봅니다. 괜찮나요? 짜란. 지금 나갈 준비 다 끝냈고, 위에는 그냥 짧은 페이크퍼 자켓 하나 걸쳤고, 요거는, 이 아이는 제가 무려 거의 두 달을 고민을 하다가 지난 주말에 가서 딱 하나 들어온 재고를 후다닥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었는데, 이건 보테가 베네타의 패딩 카세트 백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카페 가서 다이어리도 좀 끄적끄적 하려고 챙겨가려고요. 영상 아이디어도 적고 뭐 등등. 핸드폰만 챙기고 나가봅시다. 지금 먼저 카페를 가서 좀 이것저것 끄적끄적하고, 사실 지금 완전 낮이라 그런지 너무 당이 땡기고 커피도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좀 마시고 좀 달달한 초콜릿 빵 이런 거 파는 베이커리 가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갔다가 이것저것 구경하고 돌아왔더니 왜 벌써 밤이죠?
지금은 7시 반이고요. 아까로부터 한 5시간 지났죠? 줌을 당겨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여기 코 옆에 부분은 약간 기름이 올라온 게 보이죠? 근데 제가 왜 아까 저는 코 쪽에 여기 양옆이나 여기 미간 여기에 각질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편인데 지금 이렇게 옆에 보면은 약간의 기름진 거 빼면은 모공이 끼었다거나 각질이 올라온 게 전혀 없어. 그리고 여기 미간 쪽도 각질이 올라온 게 없고 약간의 기름 정도? 그리고 진짜 놀랬던 건 제가 아까 이 뾰루지 이게 한 60%에서 70% 정도 가려졌는데 지금은 한 40-50%? 사실 5시간 뒤인데도 이 정도의 기름이 올라올 정도면 저는 건성이라서 이 정도지만 아 복합성이나 아니면은 아예 지성분들은 아마 기름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딱 이 정도에 무너지면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3시간 뒤, 그러니까 총 한 8시간 뒤에 지속력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옷을 너무 갈아입고 싶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지금 목폴라를 입었잖아요. 근데 얘가 벗을 때 거의 100% 얼굴을 다 쓸리면서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같은 날 입으면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따가 10시 반까지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일이다. 위에는 어쩔 수 없으니 우선 이 바지라도 좀 갈아입어야겠어요. 바지는 추리닝스. 오늘 아침에 입었던 건데 저는 파자마는 한 이틀 정도 입는 것 같아요. 아주 편합니다. 팟을 오랜만에 보여드릴까요? 자, 팟!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줘. 안녕하세요. 팟입니다. 팟은 완전 개냥이라 그냥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아빠 다리 위에서 거의 한 3, 40분씩 요즘 자요. 귀여워. 너 얼굴이 보여? 봐. 오잉? 오잉? 너? 봐. 어? 응? 너 지금 졸립지? 다시 인사하자. 안녕. 안녕. 알았어, 알았어. 제가 이 책상 앞에 앉아서 파자마를 입고 있지 않은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적응이 안 돼. 사실 오늘은 편집할 게 없답니다. 이미 영상을 올렸기도 했고 그리고 요 다음에 편집해야 될 게 이 영상이라서 오늘은 좀 다른 거 하면서 편하게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번 주말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라는 책을 사서 한 요 정도 지금 읽은 상태인데 시집인데 읽기도 되게 편하고 그 뭔가 요즘 생각 많고 고민 많은 현대인들에게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저는 보통 책을 읽을 때 특히 이런 시집 같은 거 좀 더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많을 것 같은 책은 이렇게 뭔가 하이라이터나 펜을 들고 밑줄을 치면서 읽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완독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지금 저기에도 책이 두 권이 더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까지 읽고 3분의 1을 못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 소설 같은 거는 뭐 다 읽지만 이렇게 시집같이 중간에 끊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애는 그냥 한 3분의 2 정도까지 읽고 3분의 1은 나중에 뭐 읽게 되면 읽고 아니면 그냥 많은 편 같아요. 아마 저처럼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필요한 방법 같은 게 전 너무 조용하게 책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봐야 되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노래도 틀고 괜히 이런 걸로 막 줄 같은 거 쳐가면서 해야 나는 지금 글을 읽는다 이런 느낌이 좀 아니라서 읽을 수 있나 봐요. 네 고막을 책임져도 될까? 이 채널도 되게 많이 듣는데요. 네 귓속에 속삭이는 자장가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두고 요거는 한 35분짜리네요. 요런 거 들으면서 이렇게 읽곤 합니다.
원래 한 8시간 뒤인 10시 반쯤 돌아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거의 8시간 45분째예요 지금. 확실히 T존이나 코 옆 이런 데는 기름이 더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이 정도의 지속력은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 볼을 보면은 지워졌다는 느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파데가 붙어 있고요. 제가 턱은 사실 이렇게 턱을 괴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이래서 요 턱드름은 되게 많이 지워졌는데 이쪽 볼은 거의 오늘 안 만지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도 안 지워지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코 옆에 모공 끼임이나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저는 여기에도 각질이 잘 올라오는 편인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거의 한 50cm 바로 앞에 조명을 작은 걸 켜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적나라해 보이는데 이 조명 없이 거울로만 봤을 때는 개기름이 꼈다까지는 느껴지진 않거든요. 아 여기 살짝 그런가? 아무튼 제 기준에 이 정도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기름 같은데 그리고 역시나 아까도 느꼈지만 제가 건성인데도 요 정도라면 아마 지성분들은 꽤나 기름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유분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지성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바르기 전에 여기 T존 조금 매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프라이머를 꼭 바르고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크닝을 조금 테스트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지금 다크닝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쪽은 남겨둔 상태로 여기에만 새로 약간 파데를 올려볼게요. 볼을 중심으로 가장 탁 티가 날 수 있는 큰 면적에 발라볼게요. 이거는 빠르게 블렌더로 슉슉슉. 여기가 아까 그대로고요. 여기가 새로 올린 쪽.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네요. 심하진 않고 한 반에 반톤 정도 살짝 탁해진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말했듯이 막 육안으로 봤을 때, 거울로 봤을 때 아 다크닝이 심한데라는 느낌은 1도 받지 못했고요. 정말 반에 반톤 정도? 그리고 지금 새로 깐 쪽은 확실히 여기 유분기가 잡혀서 그런지 아까의 원래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충 총 정리를 해보자면요. 개인적으로 우선 첫 느낌은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촉촉하고 은은한 윤광이 나는데도 중상 정도의 커버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3겹 정도 올렸을 때도 전혀 피부가 답답하다는 느낌도 없었고요. 입을 조금 크게 불렸을 때 여기가 살짝 땡긴다? 그 정도? 큰 건조함은 전혀 없고요. 보셨다시피 어디 갈라졌다거나 뭐 미간에 각질 부각 같은 거 전혀 없었고요. 모공 끼임 없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 아쉬웠던 게 유분기가 조금 올라온다. 그래서 요즘 같은 건조한 계절이나 뭐 유분기가 많지 않은 제품들로 스킨케어를 했다면 오늘처럼 나쁘지 않겠지만 하지만 조금이라도 오일리한 제품이나 유분기가 많은 선크림을 올렸을 때는 유분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아마 이 제품은 너무너무 예뻐도 여름에는 파우더 없이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라 글로레스팅 파운데이션은 제 피부 기준, 제 기준에서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정말 유분기가 아주 빨리 올라오는 조금 나는 심각한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는 한번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너무 괜찮은데? 당분간 진짜 얘만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아무튼 아주아주 만족스럽게 오늘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는 오늘 너무나 오랫동안 화장을 하고 있어서 이 옷도 빨리 벗고 싶고 빨리 화장을 지우고 싶기 때문에 얼른 지우러 가볼게요. 그럼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